비만 청소년의 80%가 이런저런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청소년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체격은 커지지만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40, 50대 장년층이 청소년층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이미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학생의 체격은 크게 향상된 반면 체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저하, 비만 문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체력 향상, 비만 퇴치, 그리고 신체 활동의 증진, 이들 문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겠습니다. OECD 국가들은 자국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국가 상황에 적합한 체력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트니스그램, 유로핏, 일본의 신체력장, 그리고 싱가포르의 타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 체력평가제도 이제 확 바뀝니다. 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TAPS는 우리나라 학생의 건강체력과 비만을 평가하여 맞춤형 신체활동을 처방하여 주게 됩니다. 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TAPS는 학생의 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TAPS의 건강체력평가는 5개 체력 요인, 13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심폐지구력 운동을 흥미있게 할 수 있도록 페이서 종목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 항목에는 악력계를 사용하는 종목이 추가됩니다. 신체 관절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종합 유연성 검사가 도입됩니다. 학생의 비만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체지방을 체력 요인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첨단 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력 평가를 마친 학생은 자세한 평가 결과가 인쇄된 기록지를 제공받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체력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선생님은 그 결과를 체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운동 강도와 칼로리 소비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학생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심리적인 측정인 자기 신체평가, 자세 이상과 척추 변형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자세 평가, 그리고 건강 체력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신체 활동 방법을 안내하는 신체 활동 처방을 위한 교육 솔루션이 종합적으로 제공됩니다. 종목이 다양하고 재미있었고 또 팝스를 통해서 건강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목이 다양하고 흥미롭고 또 특히 살을 빼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처방을 해줘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체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탑스를 운영해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저체력 현상 또는 비만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신체활동 처방을 꾸준히 해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